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수서울치과 나기원 원장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프랩은 수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프랩하고 있는 치아에 좋은 수복이 어떤 수복인지를 먼저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, 그런 수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프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프랩한 치아를 이제 인상의 프로토콜을 가져갔을 때 어떤 프랩이 또 스캔이 잘 될 수 있는 프랩인지를 또 스캐너를 적용해 보면서 그런 것도 역으로 좀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프랩이 우리 매일의 임상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. 잘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임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, 또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으면 그만큼 보람도 많아지겠죠.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발전합니다.